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대구와 경산, 칠곡과 김천, 포항과 경주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9도까지 올라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구와 경산 등 내륙 지역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져 덥겠고,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4도, 경북은 29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각종 복잡한 요금제, 단말기 할부금까지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가정의 통신비 지출이 전체 수입의 7%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만 한 2천에서 6만 원 사이. 4만 원대. 가족 전체로 하면 20만 원 정도. 평소에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주로 오는 거 받고 기본료가 아까워요.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움직임이 협동조합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협동조합의 경우 망 임대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기본 요금을 기존 통신사의 70%까지 낮췄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한 직장인의 통신비 내역입니다.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하면 기존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3, 4만 원 정도 하던 통신비가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900여 명으로 출발한 뒤 매달 수백 명씩 증가해 지금은 3,900여 명까지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직접 집단적 선택권과 소비자의 단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 제도적 모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망을 임대해서 기존 통신사보다 싼 요금제를 적용한 알뜰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 고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폰을 하나를 기존에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더 추가로 구매하셔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뜰폰은 기본 요금이 싸고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적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존 통신사에 비해 가입이나 사후 관리 등이 불편할 수 있고 일부 통신사가 본인 인증이나 소액 결제 기능을 막아놓은 점 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 안동의 일가족 3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 용상동의 안은희 씨와 아들 천기환, 천수빈 군 등 3명은 가족 여행길에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고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평안과 서도산업, 웅피케이스 등 지역의 3개 업체도 크게 반기면서 하루빨리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방북을 신청한 새 업체는 출입 재개가 예정된 모레 개성 공장에 직원들을 보내서 기계와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와 재료와 완제품의 장마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면피성 제19 감싸기식 감사를 막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특별감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 관련 기관에 직원 채용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회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건설 현장에서 일부러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사고로 다쳤다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20억 원의 보험금을 타는 70살 이모 씨 등 2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66살 김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고 공사장 임부와 노숙자, 채무자들을 상대로 손가락 골절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시켜 30건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유병규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에 대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 마케팅 강화와 함께 창조형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중국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소비자 욕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타기업과 월드스타기업 13개사를 선정해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의 직접 지원과 정책과 시설자금, 이자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스타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146억 원, 근로자는 평균 52명, 월드스타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637억 원, 근로자는 평균 155명이었습니다. 세계대학생 무르의회 바트디보스 회장이 2015년 제3회 세계대학생 무르의회 총회 준비를 위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청소년 숙박시설과 지역 대학 등을 둘러보고 김범일 대구시장도 만나 세계대학생 무르의회 총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계대학생 무르의회는 70개 나라 8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생 물선언을 통해 세계의 물 문제에 대한 대학생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어제 서울광장에서 선보인 다듬이 소리 공연이 문경 여고생과 시민 등 252명이 흰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참여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공연으로 한국기록원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경시는 옛길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세제 아리랑비를 건립하는 등 아리랑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아리랑 박물관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북농협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친정을 찾지 못한 농촌 지역 결혼 이민 여성 80여 명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줍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은 경북농협이 지난 2007년부터 마련해오고 있는 행사로 지금까지 160개 가정 600여 명이 모국 방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포항시 남구 후미고답 0.4마일 해상에서 선원 7명을 태운 구룡포 선적 29톤어선 원진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고 112구조대와 헬기, 경비정을 현지로 보내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해양 오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17살 김모 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핸드백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5살 고모 군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주일 전에 가출한 뒤 대구시 일대 식당과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